제발 떡국에 사골곰탕 넣지 마. 그럼 뭘 넣는데요? 처음부터 알려줄 수는 없지. 초간단 인생 떡국 레시피 시작. 떡국도 종이컵 2컵 분량을 물에 넣고 30분 정도 불려줘. 불린 떡에 국간장 2숟가락과 참기름 1숟가락을 넣어서 밑간을 해줄 거야. 냄비에 물 500ml 넣고 시중에서 판매하는 갈비탕 450g짜리 한 봉지를 넣어줄 거야. 갈비탕에 들어있는 뼈를 빼고 고기를 작게 잘라줘. 여기에 우유 반컵을 넣어줘. 잠깐만, 어이 뚝딱이 형,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? 형 믿고 한번 잡숴봐. 여기에 불려둔 떡국떡을 모두 넣고 대파 흰색 부분을 잘라서 물 위에 떡국떡이 떠오르면 대파를 넣어줘. 만약 살짝 싱거우면 소금으로 간을 해주고 대파 넣고 딱 1분만 끓여줘. 그릇에 옮겨 담고 떡국 위에 대파 초록색 부분과 김가루를 올려주고 계란 3개 까서. 우와, 한 손가락이 겉멋 죽여주네. 형한테 겉멋이라니. 너 오늘 좀 혼나자. 소금 살짝과 우유 3숟가락 넣고 섞어서 계란 지단을 붙여줘. 더운 날 땐 혼나더라도 따뜻한 떡국 한 그릇 정도는 괜찮잖아. 계란 올려주면 떡국 끝.